지금 그뭐 여성암은 뭐 난소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 3대 암인 거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그 난소암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특히 젊은 여성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분석을 한게 있습니다. 2013년에 난소암 환자가 14,5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2017년에 21,600명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난소암이 한 4년 사이에 거의 5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별로 따져보니까 20대의 젊은 여성이 956명에서 1,680명으로 75.7%, 거의 8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 연령에서는 한50% 증가하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20대 젊은 여성도 난소암에 상당히 위험 주위에 난소암이 생길 위험이 높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오늘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난소암 원인은 그 난소의 그 배란 횟수하고 상당히 관계가 많다. 그래서 배란 횟수가 많으면 암에 난소암의 위험도 높아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은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보다 한20% 발병 빈도가 높고 자녀를 낳을 때마다 난소암 발병 빈도가 한8% 감소한다. 결국은 이제 임신을 하고 있는 동안은 생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난소에 배란이 이제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만큼 난소암 발병 위험이 줄어든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대 여성의 난소암 발병 빈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거의 80% 가까이 올라가는 거는 이 배란 얘기만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제가 늘 강조하는 여성암의 증가는 꼭 과거에 있던 그런 우리가 생각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있다. 그 바로 요인은 바로 우리의 먹거리, 그 다음에 생활 환경에 따른 오염이라고 저는 그렇게 거의 확신에 가까운 가설을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먹거리 자체가 오염된 것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 플라스틱 비닐 없이는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용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젊은 여성들이 그런 걸로 인한 소위 얘기하는 환경 호르몬에 대한 오염 때문에 호르몬 불균형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것이 역시 암의 발병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의 여성암, 그중에서 난소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호르몬 불균형을 바로잡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비닐을 또 일회용 식품 포장기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것은 예방뿐만이 아니고 암 치료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난소암은 증세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70%가 3기 이상에서 진단이 되지요.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본인이 암에 대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좀 배가 소화장애가 생기고 이런저런 것들이 생겨도 병원에 가지를 않습니다. 한 가지 강조 드리면
젊은 여성분도 난소에서 안전한, 난소암에서 안전하지 않다. 몸이 불편하면 한 번쯤 생각을 하고 검진을 하셔라.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비닐, 일회용, 음식 포장 용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서 난소암,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워져라. 이 두 가지를 특히 젊은 여성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